고은 명예목은 복자 박경화 박사의 부자가 거주하던 교우촌이요. 최영업 신부가 방문하여 신자들에게 성서를 주고 미사를 봉헌한 공소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 이전까지 복자 김종륜, 순교자 최용훈 회장과 안루카, 여 요한 등이 비밀 신앙 공동체를 일구었던 천주교 성지다. 교우촌 위치는 본 건물 좌측에 있는 다리를 건너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옛 추억을 품은 채 빈터 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는 모양입니다. 문 위에 단열 간판에 발자국이 이렇게. 명예목 성지에는 신앙 선조들의 믿음사리와 참 신앙이 짙게 배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손길 아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신앙으로 인해 박해자들의 형벌 아래 죽어야만 하였다. 오늘의 후손들이 은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주신 분들이다. 굿뉴스 성지 자료실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교우촌 텐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고 빈 터입니다. 빈 터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사람 발자국도 있지만 짐승들이 많이 있는 곳이네요. 짐승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있네요. 이래서 성심상이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명예목 교우촌 자리에 와서 눈 덮인 매트를 걸어봅니다. 1851년 10월 15일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에 따르면 최양업 신부님은 교우촌 순방 도중에 명예목 신자들을 방문해서 성서를 주고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고 한다. 박경화 바오로는 형벌로 인한 장독 때문에 옥중에서 순교하였고, 안군심 리카르도도 1835년에 옥사하였다. 그리고 김사근 안드레아와 박사이 안드레아는 오랫동안 옥살이 끝에 1839년 대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올 모든
주님.